아직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왔던 문제점들 남은 시간 동안 보완해서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력이나 좀 전반적으로 결과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고 다음 경기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3대 0까지 나온 부분이면은 한 가지 이유보다는 되게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보완해서 다음 경기 때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경기 내에서 그냥 조금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들은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솔로 랭크 연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프로 기간 준비 기간이 길었음에도 좀 못 보여드린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. 일단은 연습 환경 같은 부분은 스크림 제외한 뭐 솔로 랭크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MMR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. 사실 뭐 단기적으로 솔로 랭크를 몇 판 좀 잘 연습량이 준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경기력이 줄어들진 않는데 아무래도 프로 기간, 준비 기간이 길기도 하고 패치도 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저희가 좀 공평하지 못한 연습 기회를 얻은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오늘 경기가 조금 좀 아쉽게 진 부분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진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좀 오늘 더 나왔던 것 같아서 근데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선수들과 열심히 좀 그래도 준비했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는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페이커는 좀 디케이저를 상대할 쇼메이커가 챔피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좀 미드에서 좀 다양한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저 컨셉에 맞춰서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력은 정말 좀 죄송스럽지만 이 이후에 경기 때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티어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프로 기간 동안 준비 기간이 길었음에도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그래도 지금까지도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다음 경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